알았어 알았어. 뭐요? 뭔 전화를 그래 봤노? 영명선님 큰 손주 있잖여. 서울대 붙었디야. 아이고 진짜가? 야 이거 뭐 마을에 경사가 났는데 경사가 났어.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. 아이고. 예! 아이고. 아, 형님, 형님, 오셨습니다. 오,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, 야. 네. 죽을 뻔했다. 아, 형님, 큰 선주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면서요. 아이고, 아이고 또 그게 소문 났어? 아, 그럼요. 아, 사실 석보리의 자랑은 우리 큰 선주제. 아유, 감사합니다. 우리가 저 꽃가마 태워드릴게. 아니야, 됐어. 아이고, 괜찮아. 아이고, 이거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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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찢어졌어. 야,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. 찢어진다고. 너네 앞으로 진호 오면은 절대 안 놀아줄 거야. 아, 진짜 신호 성님. 오셨습니까? 예. 내 친구 진호야. 용명아, 네 아들 서울대 갔다며. 축하한다. 오. 역시 진호밖에 없다. 저리 괜찮아요. 준우야 일어나. 너 왜 그러냐? 야 인마, 아 축하해 주는데 왜 총을 쏘냐? 준우야 이거 사랑의 총알이야. 이게 그냥 총이 아니라. 근데 왜 이게 터지냐고 가슴에? 아니 그냥 사랑의 총알이라니까. 그럼 이거 쏘면 다 터지냐? 그만. 그게 아니라 이게 장난이라니까. 사랑의 총알. 너 자꾸 너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. 짜증나니까 진짜. 뭐? 짜증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. 시다만 고구마 같이 생긴 놈아. 아이고 선생님 그만 싸우시고 저희 소식 쪽에 소꿉놀이 많이 했잖아요. 소꿉놀이나 하시죠. 예. 나 아빠. 겁나 엄마. 손톱 좀 깎으라. 손톱 좀 깎으라. 손톱 좀. 이 양반 더러워 죽겠어 아주. 신우야 왜 너 왜 갑자기 그런 설정을 잡냐? 나 그냥 손발톱 잘 깎는 사람 할래. 손발톱 잘 깎는 사람. 그럼 나 네 손톱 주워 먹은 쥐새끼. 너 누구야? 네? 내가 김영명이야. 너 누구야? 너 자꾸 이렇게 상황을 극대화 만들래? 나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손 낀 그냥 구미호, 손톱 낀 구미호 할래. 그럼 나 전설의 고향 PD. 무섭지. 연기를 왜 그렇게 잘해? 왜 연기를 왜? 너 왜 그러냐? 아이고. 너 왜 그래? 거기 왜 총질을 해, 네가? 아버님! 내가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, 내가. 누구야? 수지 맞을 준비 되셨어요? 아니, 누구야, 뭐야? 이게? 누구야? 선생님, 그만 싸우세요. 왔어! 구라, 수지가 왔어. 잘 놀고 계셨어요? 누구야? 우리 아버님들 남은 요새 행복하게 책임져드릴 행복전도사 이수지입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여기 아니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. 매달 49,900원만 내시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 종이컵을 만날 수가 있네. 잠깐만 결론은 이거 팔놓은 거 아니야 종이컵? 정답이지 뭐. 아니 종이컵이 40,000원대요? 이게 그냥 종이컵이 아니에요. 잘 보셔 아버님. 자 초콜릿 놓고 봅시다.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. 자 초콜릿 넣고 초콜릿 먹기 초콜릿 넣고 초콜릿 먹기 초콜릿 넣고 초콜릿 먹기. 야야야 보인다 보인다. 어머 여자 여기. 야 진호 이거 빨리 사자 진호야. 빨리 이거 사서 우리끼리 놀자 진호야. 손주나 아니야? 나가. 안 사요? 안 사. 안 팔아 나도 그럼. 가만 있어봐. 전화 왔는데. 김용명 아버님 어디 계셔? 전데요? 전화 왔어. 받아보셔. 예. 뭐라는데? 사라는데? 사기라니까 너 이거를. 준아 이거 사자 이거 재밌잖아. 이걸 왜 사 이거를. 재밌잖아. 안 살 거야? 안 사니까 나가. 나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. 가만 있어봐. 오빠! 너무 웃겨. 오빠 우리 강의 처음 오지 앉아봐.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을 잡아요 또? 오빠 너무 귀여워. 당신을 체포합니다. 응? 잠깐만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어. 오빠 나 사랑하지 마. 나 나쁜 사람이야. 수지야. 수지야. 오빠 목소리가 왜 그래. 수지야. 진호씨 우리 오빠 왜 그런 거야. 말 좀 해줘.
종이컵 두실만 주시. 오케이 됐다. 와. 여기 20만 원입니다. 내 포치 떼줄게. 야 저 감동 진짜. 내가 가자 그랬잖아 지금. 야. 야 누가 이렇게 떠들어? 왜? 누가 이렇게 떠들어? 형님 오셨습니까? 오셨습니까? 에이, 야 여기 그 연기 잘하는 아주머니 뭐 왔다 가셨니? 맞아요 갔습니다. 맞아요 아우 야 두 줄 샀다 야 와 많이 사셨네 야 그러더라 기분도 좋은데 저기 뭐 매운탕 같은 거 하나 먹자 그 매운탕 아, 먹을까요 형님? 해물탕 하나 해 야 매운탕 야 매운탕 아, 우럭 매운탕 아니야 이거? 아, 아 해물탕? 광어 매운탕, 광어 매운탕, 광어 넣어, 광어 넣어. 오, 야, 와, 야, 민어 넣어, 민어 넣어 지금. 야, 미나리 제철이에요. 미나리 넣어, 제철이라니까 미나리. 야. 야, 그리고 야, 문어 좀 넣어봐, 문어 좀. 아, 예, 성님. 문어. 오, 오. 야, 용명아, 나 저 돌문어인 줄 알았다. 너 어떻게 문어랑 내 머리랑 착각할 수 있냐? 어? 너 앞으로 너 나랑 절교하자. 나 너랑 도저히 못 놀겠다. 야, 장난이었잖아. 장난치고 심하잖아, 임마. 나와 자식아! 성님! 응. 출발해요! 가자고! 타! 성님 출발해요! 타! 야 용명아 너 이렇게 나랑 절교하는 거야? 갈 거야! 건들지 마! 성님 출발해! 알았어, 알았어. 무조건 빨리 가요! 야 김용명! 빨리! 너 진짜 이렇게 갈 거냐? 너 기억 안 나냐? 너 국민학교 6학년 때 너 민진에 집 놀러 갈 때 네 검은 양말 엄지랑 발가락 저 빵 뚫어갖고 창피하다고 못 들어갔을 때 누가 네 엄지발가락 꾹 눌러갖고 시커멓게 멍들게 해줬냐? 너지. 그 이후로 내 엄지발가락 발톱이 아예 나질 않지. 그래도 이번만큼 용서 안 돼. 성님 출발해요. 어, 알았어, 알았어. 그냥 빨리 출발해요. 제발 야, 제발 제발 가요. 성님 가. 아 성님 성님 빨리. 야 고장 났어. 아 왜 이래? 에? 야 김영명. 내가 오늘 뭘 갖고 왔는지 아냐? 응? 내가 오늘 너랑 놀려고 이거 갖고 왔다 이거 아니 저것은 노래 한 곡당 3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DDR 아냐? 얼른 뛰어! 제로야!